안녕하십니까, 희원 선생님입니다. 자, 신영균 T 학습법. 수능국어 1등급의 지름길은 마인드맵 분석법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선생님 수업의 주특기이기도 하고, 현장 학생들이 실제로 이걸 통해서 많이 이제 점수가 오르기도 했고, 그래서 마인드맵 분석법이 도대체 뭔지, 이거 왜 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에서 결국 이제 여러분들에게 본질적으로 요구하는 능력이 뭐냐? 수능 국어에서 필요한 능력이 뭐냐? 독해력이에요. 지문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 능력. 요거야. 스스로 지문의 내용을 분석해낼 수 있는 능력을 묻습니다. 이 작품 어디서 배운 적이 있니? 요걸 묻는 게 아니라, 이거 처음 보는 작품일 수도 있는데, 이거 네 스스로 지문 독해해가지고 문제에서 필요한 내용을 찾아낼 수 있니? 요걸 묻는 거란 말이야. 내가 배운 작품만 나오기를 바라는 학생들은 시험장에 가면은 4등급 이상 못 받아요. 처음 보는 지문이라고 해도 내가 내용 파악을 스스로 해서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이게 수능 국어에서 요구하는 근본적인 능력이란 말이지. 요걸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마인드맵 분석 정리법. 요겁니다. 알겠죠? 많이 하고 있나요, 지금? 그렇죠. 선생님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은 이미 이게 거의 습관처럼 돼 있단 말이지. 봐라, 선생님 제자들 3월 학평 문제가 어땠어요, 난이도가? 어렵다고 애들이 난리를 쳤어요.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영균 T의 제자들은 진짜 어마무시한 성적이 나왔어. 현장 수강생 기준으로 80% 이상 학생들이 다 성적이 올랐어요. 물론 이게 점수가 올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국어는 절대평가야, 상대평가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등급이나 백분위가 올랐으면 성적이 오른 거잖아. 실제로 점수가 오른 애들도 있어, 여기. 점수 자체가 오른 애들도 있어. 몇개 틀렸다고? 한개 틀린 친구도 있고, 저렇게. 그리고 원래는 3등급이었는데 1등급 됐죠. 선생님 수업을 되게 오래 들었나요? 두달 들었어요, 두 달.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빠르게 성적이 오르느냐? 선생님 제자들 보면은, 예를 들면 이게 현장 학생들 점수 조사한 거야, 3월 모의고사. 어떤 애는 97점, 뭐 96, 95, 94. 1등급 컷이 지금 82냐, 84냐 이러고 있는데, 90점 이상의 학생들이 거의 없거든, 이번 시험에. 선생님 제자들은 수두룩해요. 1등급이 그냥 몇 명이 1등급이 아니라 한 클래스에서 50% 이상 1등급. 막 이렇게 나와버린다고, 지금. 어떤 애들은 막 3등급이었다가 1등급 되고. 진짜 미라클한 애들도 있어요. 이게 이제, 검정고시 출신으로서 수능을 한번 봐보긴 봐봤는데, 그냥 시험 삼아 한번 본 케이스.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 1등급을 맞고, 이런 학생들 많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막 97점 막 이런 애들도 있고. 여기 보시면은 막 4등급이었다 60점 맞다가 82점 맞고 1등급 되고, 원래 6등급이었는데 이 친구는 수업 한달 들었어요. 2등급 되고, 5등급에서 2등급 되고. 국어 영역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점수 오르기가 더 힘든 과목이야. 수학은 했냐 안 했냐의 차이야, 공부를. 공부를 하면 나오니까, 그게. 그런데 국어는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국어는 꾸준히 공부했는데 떨어진 애들도 있어. 근데 어떤 애들은 공부를 안 했는데 볼 때마다 성적이 그럭저럭 나오는 애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제일 답답한 게 이거 아니야? 국어는 배운 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어떤 지문을 배우면 그게 나와주면 좋은데, 내신처럼. 그렇지 않다 보니까 공부해도 안 해도 똑같은 거 아니냐. 선생님 제자들 결과를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보면은 막 난리예요. 6등급이었다가 2등급 되고 이런 학생들도 되게 많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 요 지역은 지금 애들 점수 다 올랐어요, 여기는. 다 올랐어. 3등급이었다가 1등급 되고. 작년 수능에서는 조금 저기 했는데 98점 맞고. 98점이면 100분위 100이거든?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이 많아. 깜찍이? 깜찍이도 100분위로 봤을 때 등급이 많이 오른 거예요. 이제 잘했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요거예요. 마인드맵 분석 정리법을 자기가 스스로 체화를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시험지 하나 보여줄게요. 이 친구가 이제 3등급이었다가 선생님 수업 두달 듣고 1등급 된 친구인데, 3월 모의고사 시험지입니다. 3월 모의고사 시험지.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자기가 막 이렇게 막 해놨어요. 이제 뭐 문법은 어땠고, 비문학은 어땠고, 과학 지문이 좀막 별표 쳐 있고, 융합 지문은 어땠고, 쫙 이렇게 반성을 하고, 이 안에 보면은 일단 답의 근거 찾기는 이렇게 다 해놨어. 1등급임에도 불구하고 답의 근거 찾기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 지문들을 보면 뭐가 돼 있냐면, 이렇게
포스트잇 붙어 있는 거 보이죠? 이게 스스로 마인드맵 분석 정리법에 의해서 지문 분석 정리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본인 시험지랑 비교해봐. 아, 왜 하필 이렇게 많이 틀린 데를 켰냐고? 딴 데는 많이 맞았는데, 아니, 뭐 어때? 1등급인데.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답에 근거 적기 다 하고 지문 분석 정리 포스트잇 붙여갖고 다 해놨어요. 이거 많이 맞은데 보여줄게. 아, 또 틀렸네? 자, 여기 보면은 포스트잇 보이죠, 여기. 여기와 여기 포스트잇 보이죠. 이걸 잘 보라고. 답의 근거 찾기는 형광펜으로 자기가 다 한 거고 지문 분석 정리까지 다 한 거야. 이거 내가 지문 분석 정리 해줬니? 안 했어요. 이거 누가 한 거야? 제가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마인드맵 분석 정리법을 영역별로 다 배우셨죠, 여러분들은. 그거에 의해서 스스로 분석 정리한 겁니다. 요거. 요거를 한 결과 공부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요거는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 도움이 되느냐? 잘 봐요. 이 마인드 분석법이 도대체 뭔데 그러느냐? 수능 국어 문제 유형에 맞게 지문을 분석하는 방법이야. 여러분들 보통 한 지문을 읽고 분석하라고 그러면 애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일반적으로 시를 한 지문을 읽었어. 분석하라고 그러면 애들 거의 하는 게 소재, 주제, 갈래, 특징, 작가의 작품 경향. 아,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진달래꽃 배우고 나서 소재, 진달래꽃. 주제, 이별의 정한. 뭐 갈래, 자유시, 미녀시. 특징, 3음부, 7호죠. 작가의 경향, 작가, 뭐 김소울 작가가 본명이 김정식인데 평안북도 정주가 고향이고. 왜, 정주 가시려고요? 가서 막 김정은이 만날 거야? 도대체 왜 그러냐고. 수능에서 묻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너네 시에서 윗 작품의 주제는 이런 문제 본 적 있나요? 없어요. 그런 걸 묻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묻는 게 뭐냐 도대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시문학을 공부를 했다. 그러니까 인강을 들었어도 엄마가 오늘 인강에서 뭐 배웠어? 엄마 오늘 시 3개 배웠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얘기. 그 배운 3개의 작품 중에 하나가 수능에 출제될 확률은 0.01%도 되지 않는다. 우리가 배워야 할 대상은 그 텍스트의 내용이라기보다는 그걸 어떻게 읽어내느냐를 배워야 되는 거야. 그게 마인드맵 분석법이에요. 시문학 마인드맵 분석법 이런 식입니다. 보통 시 지문이 나왔을 때 문제가 뭐가 나오느냐? 화자에 대해서 묻는 문제, 시적 상황과 관련된 문제, 그 다음 주제의식과 관련된 문제, 표현상의 특징 문제, 그 다음 밑줄 친 기역과 니은 시어의 의미나 시구의 의미를 묻는 문제. 이게 수능 문제 유형이란 말이야. 시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 그게 다야. 그러면 그 수능 문제 유형에 맞게 자기 스스로 배운 작품을 분석 정리하는 연습,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이거 마인드 분석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들었겠냐? 신영균이가 만들었어. 그러면 내가 막 머릿속으로 막 독창적으로 사고를 해갖고 만든 것이냐? 아니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들어가면 수능 출제 매뉴얼이 있습니다. 시문학 영역에선 이런 걸 묻고, 소설문학 영역에선 이런 걸 묻고, 비문학에선 이런 걸 묻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걸 선생님이 쫙 읽어보고, 아! 이거를 정형화시킨 게 이 마인드맵 분석법이야. 수능 문제 유형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분석 정리를 한다면 선생님 제자들은 아까 선생님이 보여준 포스트잇 마인드맵 분석 정리가 이걸 한 거잖아, 이거. 자기 스스로 3월 모의고사에 나온 지문을 가지고 분석을 해본 거야. 그럼 분석을 해보고 문제를 딱 보면은 실제로 그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나와 있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고. 다른 파트도 똑같아. 소설문학, 마인드맵 분석법 7가지 딱 배우고 그 다음 이거에 맞게 이렇게 분석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수필문학, 마인드맵 분석법 4가지. 이게 문제 유형이야. 배우고 나면 수필문학 자기가 분석 정리 하시는 거고 극문학, 마인드맵 분석법 6가지. 딱 배우고 나면은 스스로 하는 거야. 그럼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처음에는 내가 이걸 정리한다는 게 좀 쉽지 않았어요. 처음엔 좀 어려웠죠. 근데 이게 자꾸 반복해서 하다 보면 되지 이게. 그것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야. 얘 선생님 수업 들은 지 두 달밖에 안 됐습니다. 금방 된단 말이야. 나중에는 이제 굳이 선생님이 이리저리 다 설명해 주지 않아도 자기가 스스로 지문의 내용을 분석 정리하는. 실제로 문제를 보면 다 그런 걸 물어. 선생님 뭐 시험장에서 지문 읽고 나서 마인드맵을 그려갖고 다 정리한 다음에 문제 푸나요? 돌았니? 그건 아니지. 평상시에 이 마인드맵 분석법
의해서 지문 분석 정리를 하다 보면 지문을 읽을 때도 이런 요소들에 주목해서 지문을 읽게 돼. 그리고 막상 문제 풀 때 보면 그 요소에 대해서 역시나 물어봐요. 그럼 문제 푸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문제 정답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하라는 거야. 이런 방식이어야 돼. 비문학도 마찬가지야. 비문학 마인드맵 분석법 딱 배운 다음에 독서 파트, 그 다음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분석 정리를 해봐야 돼. 비문학에서 맨날 묻는 게 뭐야? 일치 문제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내용 전개 방식 문제. 주제의식과 관련해서 그 다음 글 전체의 짜임새를 볼 줄 알아야 하고 이런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진짜 공부를 제대로 국어 공부다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너무 하나의 지문을 배우면 그 지문의 내용 자체에 매몰되는 경향이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지문의 내용이 아니라 이런 지문을 어떻게 읽어내야 할 것이냐. 이게 수능 국어에서 중요한 거야. 변쌤이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이 마인드맵 분석법이라고 하는 거야. 결국 수능 국어 1등급의 비밀이자 선생님이 현장 강의 학생들이 빠르게 점수가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였단 얘기야. 마인드맵 분석 정리 방법. 많이 하고 있죠? 많은 효과를 보고 있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친구들도 똑같이 따라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수업에서 다 가르쳐 줍니다. 시문학 마인드맵 분석 정리 방법. 세세하게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선생님이 직접 막 마인드맵 그려서 정리도 한번 해주고. 소설 문학은 이렇게. 다 보여주잖아. 그 방법대로 결과적으로 시험장에 가면은 내가 수능 보냐? 누가 봐? 네가 보고. 내가 문제 풀어요? 네가 풀어야 되잖아. 공부는 결과적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공부를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고. 제발 수업 시간에 배운 것 좀 지문 좀 나와줘라가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생님 수업 잘 들어보면은 개념 강의부터 이런 거를 짜임새게 하나씩 가르쳐주고 그 이후에 이제 EBS 분석 강의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죠. 기출 분석 강의 역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죠. 국어 공부의 체계를 딱 세워놓고 그 다음 그에 맞게 지문만 바뀐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여기 딱 보니까 아 저게 중요한 건가 보다. 실제 현장 학생들 저 결과를 보니까 나도 좀 해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도 여러분들의 문제는 뭐야? 실천을 안 해.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 거야 라는 방법을 알려줘도 오! 좋은데! 그리고 실천을 하지 않아요. 실천을 하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을 안 해. 선생님 따라서 실천하세요. 결과는 선생님이 책임집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꼭 여러분들 올해 수능 국어 난이도와 상관없이 다들 1등급 좋은 결과를 받고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길 바랍니다. 선생님이 수업에서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수업에서 봅시다.